아니 아메리카노는 내가 못 먹어. 아메리카노 자체를 형들. 어? 형님들 아메리카노 맛있다고 한 사람인데 난 잘 이해 못하겠어요. 맛있어요 아메리카노가? 존나 쓴다던데? 어떻게 맛있지 그게? 맛없는데 왜 먹는 거야 그거? 도대체? 따뜻하거나 시원한 맛으로 먹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냥 얼음물이랑 따뜻한 물 마시면 되잖아요. 소주는 취하게 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 근데 아메리카노는 그것도 아니잖아 형들. 어? 아메리카노는 그것도 아니잖아. 천재기 어서와라. 아메리카노는 그것도 아니.. 아 네, 기분 좋은 느낌인가? 그래 먹다보면 기분 좋은 느낌인가? 아 그래? 나는 그냥 카페모카에다가 휘핑크림 살짝 해가지고 휘핑크림을 카페모카에 녹인 다음에 이렇게 먹으면 존나 맛있던데? 어? 형들 그게 제일 맛있지 않아? 카페모카에다 휘핑크림 섞은 다음에 먹으면 존나 맛있던데? 그거 아니면 미숫가루. 미숫가루 아이스 미숫가루 존나 맛있어. 아이스 미숫가루 아이스 미숫가루가 진짜 존나 꿀맛이에요. 특히 내가 탄 거 아니고 시켜 먹을 때 개꿀. 시켜 먹으면 존나 맛있어 미숫가루. 내가 타면 좀 귀찮아서 맛없는데. 아 근데 미숫가루 사 먹으면 얼마 안 하는데 시켜 먹으면 존나 비싸요 미숫가루. 인정? 찜질. 와 근데 저는 찜질방 안 간 지 너무 오래됐네. 찜질방이 재밌나? 아니 근데 나는 여러분들 사람들 형들 사람들 보통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잖아. 특히 여자들은. 근데 저도 마사지 한 4-5번 한 6번 정도 받아봤는데 마사지 왜 받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돈 아깝던데 나는. 마사지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아 마사지 그런 거 있잖아 막 아로마 마사지 태국 마사지 뭐 그런 거. 그런 거 마사지 개운한 거. 아 나 개운한지 모르겠던데 받아도 그냥 돈 아깝던데. 아씨 아 그런 거 말고 미친놈아 이 같은 거 그런다 이 새끼야. 저는 근데 진짜 딱 취미가 웹툰 보는 거. 요즘 웹툰 보는 거 말고 뭐 취미로 할 만한 거 없나? 존나 재밌는 거. 근데 요즘 웹툰 보는 게 제일 꿀잼이더라고. 방종한 다음에 딱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진눈깨비 소년 쓱 보면서 자면 잠도 잘 오고 좋아. 청소요? 아 근데 농담이 아니고 제가 진짜 수원 살 때만 해도 청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서울로 이사가면서 청소를 안 한 것 같아. 내가 살쪄서 좀 게을러진 것 같아. 살쪄서. 수원에 있을 때 청소 잘하지 않았나? 아니었나? 아니 아닌가? 아니 나 수원에 있을 때부터 방송 본 사람 형들
아니 나 수원에 있을 때부터 방송 봤어 형들? 아 그래도 좀 치웠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 근데 좀 내가 게을러진 게 맞아. 근데 게을러졌어, 내가. 아우, 내가 존나 게을러졌어, 진짜로. 근데 내가 존나 게을러진 건 맞긴 맞아. 와, 근데 수원 씨. 아이고 우리 식센이가 육국에 잔풍털이 고맙다 식센아 아이 고맙다 식센아 아 근데 수원 있을 때 좋았어 왜냐면 그때 진무경이랑 같이 산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 기분 좋아요 내가 진무경이랑 제일 친하잖아. 근데 진무경이랑 같이 다니 그때 방송 끝나고도 같이 맥주 한잔 밥 먹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수원에 있을 때 솔직히 한 번 술 먹으면 이틀 정도 있었다.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많이 바뀐 거라니까요. 제가 방송에 노력하고 방송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진짜. 옛날에 수원 살 때면 술 먹으면 이틀. 이틀씩 쉬었었어 옛날에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풍 많이 터지면 휴방했다고 아 그거는 오해야 내가 무슨 풍 많이 터졌다고 휴방을 해 그건 오해야 그건 오해야 진짜 오해야 오해 그건. 진무경? 아... 진무경 진짜 좋아하는 거죠 내가 진무경 진짜 좋아하는 거 진무경이랑 같이 운동도 막 하고 그랬을 때 재밌었었는데 그때 뭐 200, 300 벌었죠 한 달에 아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많이 못 벌었어요 그때 200, 300 정도 벌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많이 못 벌었어 그때 돈은 많이 못 벌었어 그때 아닌가? 돈 얼마 벌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 아, 내 생각에 300, 400 벌었던 것 같다 300, 300 3, 400 정도 벌었던 것 같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아닌가? 500 벌었나? 모르겠네요 아 근데 수원 살 때도 500 벌었을 것 같아 500 500 벌었어 500 솔직하게 500 정도 평균 50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평균 평균 500 정도? 지금은 평균으로 하면 천, 솔직히 말하면 한 1000 정도 되는 것 같아 1000 정도 1000? 지금 평균 1000? 솔직히 팩트로가 1000 정도? 지출? 그래 지출이 조금 있지 조금 있긴 했는데 한 지출도 많이 안 100만원 정도? 200만원? 많이 들으면 200만원 정도? 아, 내가 맘 먹으면 월천 가능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쏴줘야 재밌게 느끼고 많이 쏴줘야 월천 되는 거지
내가 재밌게 해야지 사람들이 쏴주는 거지. 뭐 그냥 내가 방송만 한다고 쏴주냐. 재밌게 해야 쏴주지. 재밌거나 뭔가 매력을 느끼거나 와 이 사람한테 별 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쏴주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쏴줘요 여러분들. 맞죠? 이야 우리 꿀꿀이가 이력인게 아이고 꿀꿀하고 맞다. 꿀꿀꿀꿀꿀꿀꿀꿀꿀. 아 고맙다 꿀꿀아 일으킨게. 아이 고맙다. 와 심해 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사람들 별로 쓰임 없는 시간에 쏘는 건 이거는 진짜 애정이다. 이거는 요즘 주목하고 있는 역캠 있냐고? 역캠분들 다 매력있지. 역캠분들은 다 매력은 있지. 근데 내가 뭐라고 평가를 하겠냐? 어? 듣보킴인데. 어? 듣보킴이 뭐라고 평가를 하겠냐?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 방송 안 할 때 심심할 때 혼자 아프리카 딱 켰을 때 심심해가지고 역캠 본 적 있거든? 근데 존나 재미없어 혼자 보면. 형들이랑 같이 봐야 재밌는 것 같아 나도. 혼자 보잖아? 존나 재미없어 진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혼자 보면? 사람들이랑 같이 봐야 재밌어 진짜. 아니 진짜야 근데 혼자 보면 존나 재미없어. 아, 베비야. 아니야. 오해야, 베비야. 베비야, 오해야. 와, 역캠 혼자 하는 건 보통 재미없는데. 와, 진짜 근데. 몇 명들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베비나, 우리 한쌤님이나, 우리 새벽이나, 우리 제니나. 그런 방은 진짜 개꿀잼이야. 아니 근데 내 방도 솔직히 재미없어. 솔직히 내 방도 재미없어. 내 방도 솔직히 여기 온 사람들 다 매력 어? 다 정으로 보는 거 아니야 솔직히? 솔직히 다 정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 방 온 사람들도. 나도 솔직히 재미없잖아. 다 정으로 보는 거지. 나도 솔직히 나도 재미는 없잖아. 다 정이지. 정으로 보다가 이제 가끔씩 슬며시 피식 정도? 그 정도 하는 거지. 다 정이지, 형들. 사람이 살면서 다 정이지. 맞잖아. 해교 지금 제 방에 있어요? 해교 방송 재미없어요, 솔직히. 들어가면 5분만 있다. 5분 못 버티겠어요, 솔직히. 아! 이거 지금 없지. 5분 이상 잘 못 보겠어. 이거 지금 없지. 아, 야, 근데. 아 근데 나 어떤 방송이든 뭔가 재밌기가 어려운 것 같아. 존나 메이저들이나 그렇게 항상 재밌지. 아 난 내가 내 방 봐도 재미없더라고. 가끔씩 피식 정도 하지. 드리프. 아니 근데 아프리카는 채팅이 존나 재밌어. 아프리카는 솔직히 맞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만약 채팅 없었다 그럼 다 그냥 TV 볼걸? 인정? 아프리카는 채팅하면서 보는 게 존나 재밌어. 그냥 보기만 하면 존나 재미없지.
채팅하면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사람들 존나 웃긴 얘기하면서 재밌으니까 이제 보는 거지. 만약에 채팅 없었다 그러면 씨발 그냥 TV만 보지. 사람들 말하는 게 존나 웃겨. 사람들 말하는 게 존나 웃겨. 아니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게 재밌어요. 만약에 최호선님 어떤 여캠분이랑 합방한다. 그래서 한 만약 2,000명 막 3,000명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최호선방 고매잖아 형들. 고매 달고 중계방에 가서 놀면 존나 개씹 꿀잼이야. 어? 고매 단 다음에 중계방 가잖아? 존나 재밌어 씨유바. 진짜 완장 달고 중계방 가서 채팅 치면서 보면 존나 재밌어 씨유바. 진짜 개꿀잼이야 그게. 그때 딱 한 번 그랬었잖아. 최우선 그 뭐였지? 최우선 그 뭐지? 좀 섹시하신 그 여캠분이랑 합방할 때 그 섹시하신 여캠분 누구였죠 여러분? 그 누님이랑 합방할 때 내가 중계방 가서 놀았거든? 존나 재밌더라. 아 맞아 주타미 누나. 주타미 누나 맞아요. 그분 방송 안 해요 여러분들? 타미 누나 요즘 방송 안 해요? 그분 매력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최호선 하필이면 왜 최호선이랑 합방을 하셔가지고. 아 농담입니다. 아 최호선이랑 케미 쩔었었지 그때. 호선킹이랑 타미 누나랑 케미 존나 재밌었어 그때. 아 그때 나 그 방송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런 방송도 재밌더라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방송을 즐겨보는 방송은 몇 개 없는데 내가 즐겨보는 방송은 요 정도 있어. 가끔씩 보는 방은 철구님이랑 봉준이 이제 좀 많이 보고 그리고 내가 제일 자주 보는 방은 은호 야킹 갈 때. 은호 야킹 갈 때가 존나 재밌어. 은호 야킹 갈 때는 웬만하면 나 방송 안 하면 무조건 챙겨봤어요. 존나 웃겨. 재밌어. 아 팝콘TV 그런 건 재미없어. 아 소라녀님이랑 러브랜드 아 봤지. 팔짱 끼고 돌아다니던 거 봤지. 재밌지. 재밌게 봤지. 야 그런 거는 배우는 게 아니 그렇게 입 터는 거는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입을 어떻게 터냐 내가. 내가 그렇게 입을 어떻게 터냐. 그건 그냥 몸에서 배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야. 그건 못하는 거야. 그런 건 뭐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센스지 센스. 센스. 잘생기면 된다고? 아니 은호 방송 근데 보면 그죠? 은호가 딱 약행 성공하면 존잘러의 삶이란 하면서 존잘러의 삶 하면서 채팅 존나 도배되잖아. 그때 존나 재밌던데. 인정? 존잘러의 삶 하면서 슥슥슥슥 도배될 때 진짜 재밌어. 나는 그냥 내가 합방할 때 이런 채팅 많이 올라오던데요? 막 BJ가 꿈의 직업인 것 같다. 인생은 오메김처럼 하면서 그런 채팅 많이 올라오던데? 아 진짜 어이없던데. 얼른 채팅들 많이 올라오던데 합방할 때. 근데 그만큼 약간 그런 건가 봐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여캠분들이 이제 베비나 새벽이나 제니나 또 여러분 뭐 해교나 합방한 분들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팅 올라오나 봐.
형 여캠이 달리기 리액션 따라하는데 보기 안 써. 누가 달리기 리액션 따라해? 그거 한 사람 없을걸? 그거 한 사람 없을걸?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합방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막 말 잘하고 막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같이 서로서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잖아. 내 스타일 자체가 그래가지고 좀 나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방송이 좀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좀 막 이끌어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막 드립도 잘 치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같이 좀 잘 맞아야 좀 방송이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 못생긴 스타일이라고요? 아니 씨발 방송 얘기하고 있는데 뭐 못생긴 스타일. 솔직히 나보다 못생긴 사람들도 많아 솔직히. 아닌가? 아니 솔직히 찾아보면 나보다 못생긴 사람도 많아. 지금 막말로 여기 채팅 치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보면 존나 빠른 사람들 많을걸 솔직히? 아니 내가 진짜 뻥안치고 내가 경기장 자주 가잖아 형들. 아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나도 그거 할게. 나도 팩트폭행 한번 할게. 솔직히 경기장에서 이제 맥키마 나 뭐 너 방송 많이 본다 하면서 딱 사인해달라거나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 솔직히 나보다 딸린 사람들 많아. 아니 이건 팩트야 진짜. 아니 형들 솔직히 나보다 딸린 사람들 많아 진짜로.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라 이거 팩트폭행이야 이거. 아 진짜 자기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 딸린 사람도 많아. 아니 진짜로. 아 물론 잘생긴 사람들도 많지. 근데 제가 진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만나본 팬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육장형. 내 방에 열을 육장형 있지 형들. 육장형은 존나 잘생겼어 진짜. 육장형은 존나 잘생겼어. 내가 만나본 팬 중에 제일 잘생겼어. 사진보다 더 잘생겼어. 깔끔하게 있어. 존나 깔끔하게. 그러니까 딱 길 가다 보면 오 씨발 존나 훈남이네 이 느낌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그럼 여자들이 오, 이렇게 볼 정도 요 정도야. 육장형 잘생겼어. 아 어떻게 보여주냐 본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보여주지 내가. 어? 내가 어떻게 보여줘 형들. 본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보여주지. 민철이? 아니 민철이는 BJ잖아. 아니 그래 인류장관 오면 오반길 보면 글 존나 쓰던데 이 새끼는 씨발 아는 척을 안 해. 너 씨발 찐따냐? 채팅으로는 씨발 나보고 존나 뭐라 하면서 이 새끼는 씨발 와서 아는 체를 안 해? 너 솔직히 말해 너 찐따지? 너 말해봐 솔직히 너 찐따 맞지? 아니 내가 봤을 때 너 조찐따야 그냥. 아니 보통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이 나 응원하러 오잖아요? 그럼 아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라든지 아 이거 드세요 뭐 음료수 준다든지 아니면 사진 같이 찍어요 라든지 저 뭐 방송 자주 봐요 요 정도는 표시하거든요? 근데 다가오지도 않았다 이거는 씨발 그냥 조찐따예요. 다음에 오면 아는 체 해라. 다음에 오면 아는 체 안 하면 진짜 가서 뒤통수 먼저 때린다 진짜. 어?
담배 와서 아는 척 안 한다. 바로 뒤통수 때린다. 아니 진짜로 나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랬지만 옛날에는 진짜 집 가누는 팬들 다 밥 사줬었잖아 진짜. 요즘에는 막 바쁜 일들이 많아서 못 사줬는 못 사드렸는데. 나 옛날에는 무조건 집 가누는 분들 밥 사드렸잖아. 알죠 여러분들. 아 요즘은 막 바빠가지고 못 사드렸지. 왜냐면 내가 부산 살기도 하고 자꾸 일이 있으니까. 팬들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팬들은 없어요. 팬들은 보통 이렇게 와요. 0명 아니면 2명, 많이 오면 5명 정도. 팬들은 많이 없어요. 아 그니까 요즘에 돈아 근데 돈 벌기가 어려워 요새. 아 근데 내가 돈이 없다기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어. 아, 돈을 내가 못 벌진 않았잖아. 근데 돈은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어. 아 나는 돈 많이 모으려고 하죠. 내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게 형들 솔직히 방송밖에 없는데 돈 많이 아껴 써야지. 맞잖아. 사랑해. 아이고 우리 성인군자 승현이가 또 인류 킹에 고맙다. 나도 사랑해요. 아 고맙다. 무슨 도박이야. 도박 같은 건 난 절대 안 하지. 아 난 도박 같은 건 절대 안 해. 진짜 도박 만약에 내가 도박한다 와서 저 칼로 찌르세요 그냥. 진짜 전 도박 절대 안 해요. 난 도박 절대 안 해. 도박 주식 도박 주식 이런 건 나 절대 안 해. 난 절대 안 해. 멜키마 친누나께서 네 방송 본 적 있어? 모르겠네. 본 적 있을걸? 몰래? 왜냐면 내가 방송하는 거 아니까 궁금해서라도 한 번쯤은 봤지 않을까? 모르겠네. 친누나가 보면 운다. 우리 친누나가 왜 울어 보고. 우리 누나들 잘 살고 있어. 우리 누나들은 각자 뭐 잘 살고 있어요. 진짜로 각자 잘 살고 있어. 맥킴이 누나 결혼할 때 기분 어땠냐고? 누나 한 명도 결혼한 사람 없는데 아직. 연락은 잘은 안 하고 한 6개월에 한 번 해요. 솔직히 연락 잘 안 해요. 옛날에 연락 좀 한참 많이 했을 때도 있는데 요즘에 한 6개월에 한 번 해요. 솔직히 막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막 연락 자주 안 하게 되더라고. 우리 작은 누나가 내가 29이니까 작은 누나가 32 큰 누나가 35이야 둘 다 결혼 안 했어 아직까지. 아직까지 결혼 안 했어. 아 근데 나는 진짜 여러분들 가끔씩 여캠이나 뭐 누가 카톡 익집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진짜 카톡 잘 안 해요. 전화도 잘 안 하고 나는 원래 연락을 잘 안 해. 그냥 이런 거야. 여자친구 좋아하는 사람 생긴다.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많이 하는데 좋아하는 여자친구 생기면 많이 하는데 다른 그냥 약간 평소에는 카톡 잘 안 해. 좋아하는 여자친구 생기면 많이 하는데
연락은 많이 오는 편은 아니고 연락은 많이 오는 편은 아니지. 어 그냥 가끔씩 오는데 귀찮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연락하는 게 좀 귀찮다고 느껴진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연락하는 게 좀 귀찮다고 느꼈지. 솔직히 아니 여러분들 저 쉬 좀 하고 올게요. 아우씨 맥주 마셨더니 너무 마려. 요즘이 너무 마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스폰테 대화 채팅 꿀잼이라고. 스폰테 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니 저 난 스폰테 채팅 끄니까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내 게임 얘기 안 해? 아 그래?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내 방 많이 오는 사람들은 사람 막 엄청 많은 반응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냥 적당히 한 2, 300명 있는 방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인정? 사람 너무 많으면 채팅 놓치기도 하고 좀 어지럽기도 하고. 맥힘이 요새 왜 눕방 안 하냐고요? 어제 눕방 1시간 40분 했는데요? 아 그래 천명이면 좀 스피디하지 채팅창. 천명 정도면 스피디하지 채팅창. 천명 정도면 스피디하지. 근데 아 의자 이거 샀는데 의자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편안해 의자. 어 잘 산 것 같아 한방형님 덕에. 솔직히 한방형님이 의자 사라고 안 했으면 나 의자 안 샀잖아. 나 내 스타일 알잖아. 나 딱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돈 잘 안 쓰는 거 알죠 여러분들. 한방형님이 풍 쏘면서 의자 사라고 안 했으면 나 이거 의자 절대 안 샀을걸? 알잖아요. 아니 의자 근데 난 이것도 좋아. 이거 아직 불편한 거 하나도 못 느끼고 괜찮아 의자. 의자 이거 괜찮아요. 의자는 괜찮아. 아니 술 찔끔찔끔씩 한 잔씩 해야지. 이거 두 개 있는데 먹어야지. 지금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23-44번지 2층에 살고 있습니다. 공준이네 집 아니고 맥키미 집입니다. 맥키미 집. 태교랑 방송 꺼지고 만약에 우리 집에서 같이 잔다 막말로 그냥 바로 그냥 불 바로 끄고 그냥 잘 자고 바로 이 방으로 와요. 여기서 눕방에서 차라리 그냥 소통한다 많이. 아 진짜로 그냥 바로 눕방 끼고 차라리 소통한다 마인드. 진짜로
뭘 저러다 눈 맞아. 해교랑 나랑은 서로 사심이 1%도 없어. 서로 사심이 1%도 없다니까. 그냥 이제 좋은 동생이고 좋은 뭐 오빠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사심이 없어. 승영 은호 따라하는 거 안 하면 안 된다. 은호? 은호는 내가 따라하나? 모르겠네. 근데 몰라, 무엔터 막 같이 막 방송하다 보니까 조금씩 막 따라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좀 따라하게 되는 것 같긴 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같이 방송을 많이 하니까 이게 익숙해져. 나도 익숙해진다니까. 같이 방송 많이 하니까 스타일이 자꾸 변하는 거지. 나 따라하는 사람 없냐고? 아니 솔직히 나한테 막 뭐라 해도 실생활에서 인정? 이런 사람 많을걸? 내 말도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하는 사람들 많을걸? 솔직히 한방형님도 한방형님이 그때 여러분들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이러던데. 아니요 그때 소개팅했는데 여성분이 마음에 드셨대. 그래서 여성분이랑 1차 맛있게 먹고 2차 갈 때 여성분한테 2차 고고? 이랬대. 한방형님이 여성분이 이상하게 보니까 아 이거 뭐 한 잔 더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막 이러셨다는데. 한 잔 더 인정? 막 이러셨다는데. 소개팅 해가지고. 아 나 진짜 아 나 그 방송 안 할 때 전화했는데 존나 웃었잖아 나 혼자. 근데 한방형님이 이러던데. 와 형도 그렇게 뭐지 신세대 말투 쓰는데 그 여성분은 좀 구세대인 것 같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혼자 너무 웃겨가지고 씨. 아 너무 웃겨가지고 씨. 아 근데 나도 사람들 만나면 인정 이러잖아 형들. 나 모르는 사람 만나도 나도 인정 막 이랬다. 아 근데 방송하다 보니까 나는 아예 입에 빼가지고 그냥 대화할 때도 방송 말투랑 똑같아. 나는 저는 방송을 만나잖아요. 방송 말고도 그냥 만나잖아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지금이랑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냥 나는 그래. 아 아프리카가 재밌긴 재밌어. 약간 입에 감기잖아. 인정요? 인정은 철구님이 먼저죠. 철구님이 먼저죠 인정은. 아니 옛날에 그거 있던데요 여러분들? 철구님이 맨날 앙 기모띠 했잖아 형들. 철구님이 앙 기모띠 했잖아. 근데 옛날에 인터넷에서 나 그거 봤는데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차 막힐 때 휴게소 위에 그 간판 있죠? 그걸 찍었어. 근데 거기 뭐라 써있는지 알아요 형태? 앙 안전띠 써있던데. 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씨 존나 웃기던데. 앙 안전띠라고 써있던데. 뭐뭐뭐 마인드 이것 좀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뭐 이거 뭐 하지마 해도 입에 베인 건 잘 안 바뀌어. 진짜로 뭐뭐 이거 하지마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근데 많이 쓰던 말투는 쉽게 안 바뀌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투나 뭐 이런 거에서 약간 내가 느끼는 건데 나는 좀 구현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 구현이랑 내가 또 군생활 같이 1년 넘게 붙어 있으면서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구현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 나는. 구현이 영향. 구현이가 되게 매력 있잖아. 구현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긴 해. 구질라 재밌었지. 아니 구현이 잘 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약간 쓸 돈만 딱 갖고 있는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가끔씩 뜬금없는 돈이 나가면 돈이 너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저번에 무엔터 72시간처럼 갑자기 딱 막 내 돈 써야 한 50만원 써야 될 때 그때 장봐서 한 45만원 나왔잖아. 갑자기 그렇게 돈 써야 되면 내 통장에 돈이 없단 말이야. 내가 쓸 돈만 난 빼놨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쓸돈 필요하면 구현이한테 가끔 연락을. 구현아 미안한데 나 뭐지 50만원 빌려줄 수 있어? 아마 구현이 맨날 구현이한테 돈 되게 많이 빌리거든. 구현이가 돈 많이 빌려주고. 근데 빌려달라 할 때마다 슥슥 빌려주는 거 보면 구현이 잘 살고 있나 봐. 천재게 잘 자라. 구현이한테 돈 많이 빌려요. 구현이가 돈 많이 빌려줬어. 옛날에는 명훈이한테 많이 빌렸었지. 옛날엔 명훈이한테 많이 빌렸었지. 진무기 형한테도 많이 빌렸고. 근데 돈을 많이 근데 형들 돈이 많이 나 많이 빌리는데 빌리고 빌려준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 왜냐면 돈 빌릴 때 좀 사람이 좀 뭔가 좀 초라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형들, 돈 빌릴 때 알죠? 여러분, 돈 빌린 적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 다 뭐, 금수저 아니면 한 번씩 빌려봤을 거 아니야? 뭔가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막상 돈 빌려달라고 말 꺼내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근데 이제 슥슥 그냥 쉽게 빌려주고 빌려받고 막 그런 관계 되는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서로. 그리고 약간 신뢰가 쌓였다는 거지. 근데 나는 돈 빌리면 그냥 거의 바로바로 갚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빌려줘요. 근데 승현아 그거 너가 돈을 안 빌려드리는 상황에서 빌리는 거라서 좋아 보이진 않다. 아니 근데 너가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상관없지. 왜냐면 내가 빌리고 빌려준 사람만 괜찮으면 되는 거지.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이건 솔직히 상관없지. 부금 꺼드릴까요? 부금? 부금 시끄러우니까? 부금 꺼드릴까요? 아 방송이니까 이미지 좋으면 된다고. 아 그건 맞는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약간 이렇게 막 그냥 내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 그냥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나는 약간 솔직한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냥 뭐 어려운 얘기 아니면 다 말할 수 있지 방송에서. 근데 저는 신용카드는 절대 안 써요. 신용카드 쓰면 무분별한 소비할까봐 신용카드는 절대 안 써요. 돈이 없으면 차라리 빌려서 쓰고 갚아야지 뭔가 타이트하게 돈을 쓰지. 뭔가 신용카드 쓰면 그냥 돈 존나 쓸 것 같아. 신용카드 쓰면 돈 존나 쓰고 나중에 카드값 나왔을 때 머리 존나 아플 것 같아. 묵경 커플이랑 빠지 안 갑니다. 그냥 톡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근데 할인카드 쓰는 게난 쓰는 거 되게 좋다고 보는데. 근데 나는 잘 안 쓰긴 하는데 난 잘 몰라서 안 쓰는 건데. 할인카드 쓰는 거 좋잖아요. 뭐 할인할 수 있으면 할인 받으면 좋지. 뭐 돈 아끼는 건데. 잠깐 귀찮은 거 참으면 몇천 원씩 아끼는 거잖아. 형들 인정? 돈은 근데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막 돈이 여유 넘쳐서 막 쓰는 거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아끼는 게 좋아. 돈이 많아도 나중에 쓸 일이 진짜 생길 수도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면 형들 갑자기 내가 아는 누가, 아니 그 내 가족이 갑자기 다쳤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큰일이 생겼다거나 막 뭐 그러거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딱 해결할 수 있을 돈,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그냥 돈은 뭐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여윳돈 있는 게 좋죠. 모아두는 게. 근데 요즘 세상이 각박해가지고 돈 모으기가 어렵긴 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각박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세요. 세상이 각박한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29살. 나도 나이 많이 먹은 거지, 이제, 형들. 와, 29살이면 나이 많이 먹은 거지, 이제. 이제 내년이면 서른인데. 어디 가서 이제 나이 어리단 소리는 절대 안 듣는 나이지. 옛날에는 어린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도, 이제는 절대 안 듣잖아요. 나 이제 한 7개월만 있으면 나 서른이야. 개 소름 돋는다 진짜. 근데 내가 서른에 맞는 그런 생각과 경험, 연륜 같은 걸 갖고 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잘 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 많이 드네.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드네. 서른 다 돼가니까 이제 나이가 진짜 순식간에 가네요, 여러분들. 물론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겠지만 그냥 약간 내가 드는 생각 그런 거야, 약간. 와, 벌써 30이라니. 잡다리한 생각도 많이 들고, 약간 그런 느낌? 내 방은 근데 20대가 되게 많던데? 그렇게 나이 많은 분은 별로 안 계시고, 20대가 제일 많던데, 내 방은? 내 방은 20대가 엄청 많던데요? 급식은 2%밖에 없던데, 내 방은? 내 방은 급식은 그냥 2%야, 2%. 다 거의 20대고, 거의 20, 30대? 20, 30대가 많아요, 20, 30대. 20, 30대가 되게 많아.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그래, 19세켜도 몇 명 안 빠지잖아. 20, 30대가 되게 많아가지고, 내 방송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이 많아도 젊게 살려고 하면 젊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나이 막 40, 50대까지 해도 젊게 사시려면 다 젊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즐겁게, 약간 즐겁게 살수 있어요. 잠깐, 와, 이렇게 좀 야무지게 좀 젊게 살아볼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살면 젊게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인드?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 약간 마인드가. 인정? 마인드를 약간 좀, 약간 영거하게 가지면, 약간 뭐,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것 같지. 이누기 형처럼? 아니, 이누기 형 나이 뭐 많은 거 아니, 근데 이누기 형 들딱들딱 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누기 형 나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던데? 어? 그럼 2년 후면 애들이 나보고 틀딱틀딱 할수 있다는 거 아니야? 존나 소름이던데? 아니, 이누기 형이랑 나랑 2살밖에 차이 안 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럼 2년 뒤에 봉준이가 씨발 나보고 막 틀딱틀딱 하면서 은호가 씨발 틀딱 다리 틀딱 다할거 아니야? 그 생각하니까 좀 소름 돌던데? 저요? 아, 우리 치장군님 어서오세요. 저요? 96kg인가 7kg? 96kg인가 7kg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와, 근데 오늘, 그래, 오늘 이누기 형 오후에 딱 소주 까시던데, 와, 뭐, 진짜, 어? 어떻게 오후에 소주를 까지? 그것도 여성분이랑. 야무지시던데. 어, 형들? 어떻게 안 묻히시던데? 80까지. 아, 그렇죠. 80이, 제키의 80 정도가 딱 좋긴 하죠. 제키의 80kg 정도가 딱 깔끔하긴 하죠. 그 정도가 깔끔하긴 하지. 진짜로? 웅진 때한70, 2, 3kg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웅진 때한 72, 3kg? 어, 그 정도. 부럽냐고? 아니, 저는 진짜로 누가 옷 사주고 뭐, 신발 사준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나 왜냐면 내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만약에 풍이 야무지게 터졌다. 그럼 부럽지. 아, 근데 뭐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이런 건안 부럽지. 내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옷 사고, 신발 사고 이런 거돈 아까워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방송인은 꾸며야 한다고요? 보통 그게 뭐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글쎄, 꾸미면 좋긴 한데 그냥 편안하게 방송하는 것도 하는 사람도 몇 명쯤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꾸미는 사람도 많지만. 어, 그래, 프레기야, 고맙다, 프레기야. 확인 한번 해볼게. 확인 한번 해볼게. 그냥 실루엣인데, 너가 오버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냥 실루엣인데. 너가 약간 오버하는 부분인 것 같게 느껴진다. 실루엣인데. 와, 근데 새벽이랑 합방하는 거 조회수 존나 잘 나오네. 내 유튜브 중에. 3,000, 2,000, 1,700, 2,000. 잘 나오네. 예스올, 너 개꿀잼이었어요? 오늘 봉준이? 아, 예스올도.
예술로가 뭐지? 취했다고? 술뭐 먹었는데요, 여러분들? 송승계 수 설정은 그 전자녀 대답 못한 원샷? 와, 괜찮네, 그거. 진실 게임 같은 거네. 이럴 때 쫑튜브 홍보 한번 해줘, 맥기마? 아니, 씨발, 지금 나도 250달인데 내가 지금 누구 홍보해줘? 나도 힘든데. 아니, 저 새끼 미친 새끼인가, 진짜? 아니, 씨발, 승튜브도 적자야, 이 새끼야! 승튜브도 적자야, 이 새끼야. 뭘 자꾸 홍보해. 승추부터 적자야. 야, 지금 하면 뭐 이게 그거 뭐 예스 올노 같은 거 여러분들 봉준이 방송 사람 많으니까 되는 거지. 내 방송 지금 한다고 누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고토상 형님이랑 방송하자는 분들 그래 많던데 오늘 원래 봉준이랑 하기 전에 우리 고토상 형님이랑 와이고 백분이라구요. 와 우리 끝은 파국 형님께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파국 형님 아 감사합니다. 스바라지 아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와 이걸 이 시간에 쏘시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맥힘이 해설 좋았다고요? 아, 내 해설, 나 해설 같은 거잘 못해가지고 그냥 슥한 건데 좋게 봐주면 고맙지. 나는 뭐 해설 같은 거잘 못하는데 재밌게 봐주면 고맙지. 우울해 보인다고요? 아, 잡다리한, 요즘에 근데 우울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우울하긴 해. 내가 진눈깨비 소년 보면서 쓱 눈물 뚝뚝 떨어질 정도면 내가 지금 내가 약간 조울증 있잖아, 형들. 지금 우울한 단계로 왔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내가 우울한 단계로 왔어, 또. 나 조울증 있잖아, 형들. 지금 우울한 단계로 왔어. 조울증 있잖아, 약간.